잘 봤지? 이렇게 탁탁탁탁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한 40m까지는 혜지가 말해준 대로 약간의 스윙의 컨트롤로 거리를 보내는 편인데 50m부터는 나는 조금의 스윙 크기를 키우는 게 조금은 어렵다 보니까 맞아, 나는 연습으로 그거를 해왔으니까 연습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해. 그래서 그런 사람의 하나로서 나는 딱 두 가지 스윙만 사용을 하거든. 50m부터는 하프 스윙, 반 스윙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풀 스윙. 딱 이거 두 가지만 사용해가지고 클럽을 바꿔가면서 거리를 조절하는 편이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 58도 웨지를 들었을 땐 하프 스윙으로 50m를 보내고 풀 스윙으로는 70m를 보내고 70m? 그럼 60m가 붕 뜨잖아. 그치. 그거를 한 클럽 아래인 54도 웨지를 가지고 그럼 54도로 60, 80을 치는 그치? 거야? 그치. 하프 스윙 60, 풀 스윙 80.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해가지고 캐리 거리를 맞추는 편이야. 그러니까 심플하네. 캐지 같은 경우는 백스윙으로 조절한다면 나는 클럽이 차곡차곡 서로 이렇게 빈틈을 메워주는 이런 시스템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하프 스윙으로 58도로 50m, 70m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 네. 딱 50m니까 반만 들어서 하프 스윙. 하프 스윙 쳤을 때 50. 한 48 정도 떨어진 것 같아. 47, 8 떨어진 것 같다. 48? 그래서 이게 하프 스윙 했을 때 스윙이고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풀 스윙을 하는 거지. 풀 스윙이면 이제 그린의 초입 넘어서 있는 저기 때니까 저기까지 한번 풀 스윙을 해볼게. 70? 그렇지. 풀 스윙은 20m 증가해서 70m를 쳐주는 거야. 70이면은 핀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거. 오! 70. 오우, 캐리. 떨어졌어. 돈가스가 하나 나왔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프 스윙을 할 때랑 풀 스윙을 할 때랑 템포가 변하지 않는 거야. 스윙의 속도. 그건 나랑 똑같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클럽을 거꾸로 잡고 하는 연습을 나는 많이 하거든. 거꾸로 잡고 스윙을 하면 여기 부분에서 그립 끝에서 소리를 만들어내거든. 뭔가 이 붕 하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하프 스윙할 때나 풀 스윙할 때나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해. 일정하게. 그렇지. 하프 스윙을 해도 붕의 소리가 그치 똑같이 나고 풀스윙을 해도 어느 정도 똑같이 나게. 맞아 맞아. 너무 강하게 스윙하면은 소리가 훅. 그치. 과하게 스윙하고 또 하프 스윙은 한없이 소리도 안 나게 달래 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네. 어느 정도 우리가 어프로치여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걸로 스윙 스피드를 조절하긴 좋겠다. 네, 이런 연습 방법을 사용하면서 거리는 차곡차곡 내가 채워간다. 왜 웨지가 50도, 52도, 48도 있겠어? 다양하게 쓰라고. 스마트하게 쓰라고. 다양하게 쓰라고. 스마트하게. 그치?